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Christmas.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, baby. 저는 이제 추위에 살고 추위에 죽는 겨울의 왕자 안재욱입니다. 바닷가나 계곡 놀러 갔을 때 수영복 패션도 많잖아요 요즘. 어떤 수영복 패션? 여러 종류가 있듯이. 뭐 래시가드 이런 거야? 그렇죠. 아... 네, 뭐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. 아니요 저는 뭐 그냥. 겨울의 장점. 추우니까 모두가 스키 같은 거 할 수 있고 겨울 시장 같은 데 가면 뜨거운 호떡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냉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요 사실. 호떡도 여름에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호떡은 안 팔아요. 우리 집 앞에는 호떡 팔아요. 어딘데 주소 찍으세요. 겨울은 그리고 자기의 패션을 뽐낼 수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요즘 롱패딩이 유행하잖아요. 그게 되게 이뻐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. 호떡이보다 그냥 검은색 아니죠? 검은색 하얀색. 그게 사실 패션이죠.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아 사람마다 다르죠. 저는 이제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 분들이 입으면은 멋있죠. 네. 뭐니 뭐니 해도 팥빙수죠. 거리 돌아다니다 더울 때 빙수집 들어가서 빙수 하나만 먹으면 그 더위가 사르르 녹아버리고 완벽한 음식이죠. 아 근데 팥빙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사실.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냥. 거기면 국밥 한 사발이를 그냥 먹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겨울 하면 떠오르는 음식 뜨끈한 이제 방 안에서 이불 덮고 그냥 귤! 전 귤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귤로 이제 모양 만드는 재미도 있고 거기가 그냥 바로 천국이에요. 놀이 같은 거 있나요? 겨울에 이제 겨울바다가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. 네. 겨울바다 보러 가서 하는 게 뭐예요? 입수죠 입수. 아 입수해요? 네 전 해요. 아 한다고 아 당연하죠. 예. 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. 아 네 나중에 꼭 아니, 가평 이런 경기도 쪽에 물놀이 할 곳이 되게 많아요. 물놀이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이런 게 날씨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.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땀 삐질삐질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. 그 운동이란 것 자체가 땀을 흘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? 희열 느끼세요? 네 저는 아주 인지 가능하세요? 일단 여름은 더우니까 바닷가, 산, 계곡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름방학에. 겨울방학에는 집에서 줄만 까먹고 있지 않나요? 네, 아니죠. 저는 이제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고 제 친구들은 키랑 보드를 타러 스키장에 꼭 가요. 거기는 국룰. 근데 여름에는 거기 못 가잖아요. 여름에 그냥 겨울 스키 때문에. 아, 참 생겨. 겨울에 맛있는 스키. 그건 저 동의합니다. 그럴 때 시원하게 마시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겨울에는 사케라는 술이 있어요. 뜨겁거든요. 겨울에밖에 못 마셔요. 하고 마시면은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어 사케. 이제 근데 사실 뭐 소주 왕이시잖아요 사실. 그렇죠? 네, 저는 이제 사케 왕이에요 사실.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해주세요. 겨울에 추워가지고 집에서 귤만 까먹고 있을 거예요. 여름에 밖에 나가서 놀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활동적인 걸 하는 게 더 알차지 않을까요? 겨울에 친구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귤 까먹으면서 잘 지내시면 되고 친구가 많으신 이렇게 인사이더 분들은 스키장 뭐 그런 데 가셔서 신나게 노시면 됩니다. 네. 솔로 아니에요? 솔로요? 네. 솔로죠? 뭐 커플이세요? 아 네 뭐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굴 까먹는 게 기가 막혀요 그냥 전기장판에서 그냥 제 여자친구는 전기장판이에요 사실.